네, 안녕하세요. 컴프야 친구 대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선동열 있으니까 그래요. 어디 괜찮은 투수 없나? 산동열과 산동열로 해볼까요? 똑같은 건가?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은 투수끼리 미러전이죠, 미러전. 자, 여기 10강이고 저는 12강이 약간 차이. 안 돼. 자, 공격 기회. 사인을 받습니다. 파울이죠. 투스트라이크입니다. 투수 던질 준비가 끝났습니다. 라이너스 타고 슛 슛. 박정태 선수 웃긴 장면을 아 이거 뭐야. 원정팀 득점으로 웃긴 장면을 보여줬는데 1번 타자 박혜민 아웃을 당했어요. 아 참. 그러니까 잡을 줄 알고 안뛴것 같아요. 일루 주자가. 그럼 김선빈. 김선빈 2사 주자 2루 상황. 투수 던질 준비가 끝났습니다. 내구십니다. 스트라이크. 원스트라이크 상황. 투수 공을 던집니다. 체크가 1루입니다. 투스트라이크 노볼입니다. 이렇게 포수에게 사인을 1루로 방향. 2루수 포구합니다. 아웃. 장효조. 장효조. 자, 이상목으로 바뀌었네요. 아, 이치면 안 돼. 야, 정말 대단합니다. 타자가 속을 수밖에 없는 공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게요. 3관 흘러갑니다. 선루스가 공을 잡습니다. 아웃. 타석의 8번 타자. 투아웃 주자 2루 상황. 투수 공을 뿌립니다. 파울이네요. 버스트라이. 2구. 어머. 타자가 투수의 볼넷에 속았어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쭉쭉 받아갑니다. 쭉쭉 받아갑니다. 투어를 넘는. 아, 타자가 결국 해냅니다. 정말 집중력 좋은 선수네요. 네, 적극적인 자세가 경사를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어요. 초구. 좋아하시게 높게 솟구칩니다. 좋아익수 잡습니다. 다섯 개 4번 타자 들어갑니다. 양준혁. 이 선수처럼 공을 잘 버는 선수를 상대하려면은 이 볼카운트 싸움에 밀리면 안 되겠네요. 잘 맞은 거 왼쪽으로 날아갑니다. 중요한 시점에서 안타. 자, 이렇게 되면 투수가 긴장해야겠어요. 아, 또 아웃이야. 주루사 왜 이래. 3번 타자 이진영. 자,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도쿄 대첩을 이룬 그 멋진 수비. 잘 맞은 공이 날아갑니다.
준비하셨죠? 오케이. 아, 선수의 호수입니다. 7번 타자 장효조. 상관이 좋은 타자를 상대할 때 투수가 볼 카운트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예, 선수 포고합니다. 아웃. 좌석에 8번 타자 들어갑니다. 아, 투수 입장에서 이 선수가 정말 까다롭죠? 어떤 부분에서 까다롭죠? 자, 이 선수는 어떤 부분? 유격수가 공을 잡습니다. 아웃. 9번 타자 홍성근. 포아웃 주자 3루 상황. 투수가 투구 센터쪽 높이 뜨고 맙니다. 아웃. 중견수가 처리합니다. 원정팀의 승리로 경기가 끝납니다. 오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선동열과 선동열의 승부대전을 마쳤습니다. 다음에 또 하고요. 다음에 또 하고요. 카드 할 거 있나? 없네요. FA 영입? 없네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